안녕하십니까, 도태호 변호사입니다. 저는 오늘 전투를 보지 말고 전쟁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지금 한반도에 세 종류의 세력이 각축 중입니다. 하나는 북한을 정통 세력으로 추종하는 자들인데 요즘 완전히 자기네 세상이 된 것처럼 난리가 났죠? 다른 하나는 남북 모두 약간씩 정통성이 있고 약간씩 문제가 있다는 입장인데 이런 사람들이 제일 문제입니다. 좌우 합작 외치다가 결국 다 숙청당했는데 역사를 잊어버리고 있습니다. 그렇죠? 네, 맞습니다. 마지막 세 번째가 여기 모인 우리 애국 시민들인데 우린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 건국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보며 기필코 죄송합니다. 기필코 한반도 전체를 자유통일할 날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. 그렇죠? 자유통일 노선이 오늘날 왜 이처럼 위축되고 위기를 맞이하였습니까? 저는 한마디로 자유의 확산에 게을렀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자유는 결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 자유만 지키면 된다는 소극적인 태도로 지켜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. 이웃의 자유 침해 또 이웃의 자유 박탈에 무관심할 때 자유를 파괴하는 괴물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 마침내 나의 자유를 침해할 때는 같이 대항할 이웃도 같이 싸워줄 힘도 다 뺏기고 만 뒤인 것입니다. 우린 자유의 소중함을 교육하는 데 게을렀고 노예의 지위에 놓인 북한 동포들의 인권을 개선하는 노력에 소극적이었으며 북한과 중국의 너그러운 자들의 문제점에 대해 더 일찍 더 심각하게 싸우지 못했습니다. 그러나 이제 우리는 처절한 경험을 통해 깨우쳤습니다.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유를 확산해야 한다는 진실을, 자유의 선진국들은 이 진실을 알았기에 67년 전 이역만리 이곳 한반도에 와서 소중한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자유의 수호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. 전 세계 67개국이라는 기록적인 도움 위에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가 서 있다는 이 사실을 철저히 잊지 않는다면 우린 반드시 우리 위에 내린 축복을 보전하고 이를 확산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. 전투를 보지 말고 전쟁을 보라 했습니다. 태평양 전쟁에서 일제가 패망하리라는 결론은 몇몇 전투의 결과로 뒤바꿀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. 분단 후 70년을 거치면서 동북아에서 자유 진영이 약해졌습니까? 더 강해졌습니까? 강해졌습니다. 그런데도 핵 폐기는 언급 없고 비핵화 시한은 정해두지도 않은 채 평화협정만 연내로 못 박으면서 평화가 왔다고 세뇌하는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폐기 없이 미국이 평화협정을 체결할 리 있습니까? 한반도의 국가나 한반도의 중국 위성 국가화, 아시아의 자유화,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이 미래의 방향이겠습니까? 북한과 중국이 세계를 리드하는 모델이 될 수 있습니까? 미래의 승리는 반드시 아시아의 자유화이며 아시아의 자유화의 천변국가로선 대한민국은 그 우선과제로 반드시 한반도의 자유통일을 실현하고야 말 것입니다. 함께 외쳐보겠습니다. 거짓병아 속지 말고 자유통일 이룩하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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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